자, 앞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총 리뷰했던 제품들 전체 중에서 내 돈 주고 요건 사겠다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볼 예정인데요. 이건 PPL도 없고 연락 주셔도 안 해드릴 거고 정말 솔직한 저희 의견이에요. 요게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 도움이 되시거나 아 이건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해본 컨텐츠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, 편집자입니다. 이 컨텐츠는 키미와 세린이 말고도 저희 팀원들의 의견도 넣어볼 예정인데요. 저희 첫 번째 픽은 기본 반팔 티셔츠 특집에서 진행했었던 호웨어의 제품입니다.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핏으로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오는 팔 기장감이 저한테는 좀 유니크하게 느껴졌고 두께 또한 두껍지 않아서 여름 내내 입기에도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잘 입고 다니고 있고요. 면 100% 제품이라서 구김이 많이 가는 부분은 좀 단점이기는 한데 핏과 색감 때문인지 그 후줄근한 느낌이 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.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제품은 싱커루프의 스탠다드 테이퍼드 팬츠 블랙 색상입니다. 제가 요새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고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찾고 있던 완벽한 항아리 핏의 바지였습니다. 조금 더 와이드하고 큰 핏을 원했는데 사장님께서 잘 팔리지 않아서 핏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많이 사가지고 더 큰 핏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나일론이라 관리도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취향적인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바지였습니다. 세 번째 제품은 여름 슬랙스 대량 리뷰 편에 나왔던 효지노리코의 스트레이트 핏 세미 와이드 슬랙스입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와이드 핏을 좀 즐겨 입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딱 좋은 통과 기장감의 바지였던 것 같고 색감 또한 너무 과하지 않아서 상의 매칭이 상당히 쉬워 보였어요. 또한 비침도 없고 허리에 심지가 딱딱하게 들어있어서 쉐입 자체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호였던 제품입니다. 네 번째 제품으로는 언아웃 핏의 바지입니다. 정말 이게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와이드의 정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핏감이었는데요. 신발을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입어야 되는 기장감이라 조금 더 긴 기장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핏감 자체는 굉장히 호였습니다. 신발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샌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제품은 코스트퍼킬로의 거니색 로고 SS 티셔츠 블랙 타이다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을 사실 처음 봤을 때 제가 딱 느낀 점은 팔라스의 초기 티셔츠 라인업을 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픽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깔끔하게 박아놓은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이 브랜드가 진행될수록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초기에 이런 느낌의 제품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아쉽게도 품절이네요. 타이다이로 로고 플레이가 들어갔는데 과하지 않게 색감도 너무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청록색을 썼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타이다이가 어로볼 타이다이가 아닌 점 또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전체적인 컨셉이나 느낌이 마음에 들 어떤 브랜드인데 팔라스처럼 너무 과해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의 베스트 픽은 총 5개의 제품인데요. 자,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웰메이드컴의 링클 프리 컴피 슬랙스예요. 이 제품은 댓글들도 많이 달렸고 일단 회사원분들께 강추, 구겨짐이 싫은 분들, 귀차니스트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. 핏 자체도 초초초 슬림 핏이 아니라서 유행도 안 탈 것 같고 아 근데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내 다리를 지켜줄 슬랙스로는 그 정도의 투자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 제품은 프로스펙스 샌들인데요. 저 실제로 이거 샀습니다. 세린이가 추천한 블랙 컬러 말고 아이보리 컬러로 샀는데요. 신어본 결과 블랙을 더 추천드릴게요. 때타요. 제 발이 이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. 프로스펙스를 다시 보게 해준 신발입니다. 방방이 탄 것 같은 폭신함? 뭔가 이걸 신으면 자꾸 뛰고 싶어져요. 전 올 여름 쇼핑 나갈 땐 무조건 이 신발을 신습니다. 만약에 전투 샌들 이런 걸 원하신다면 전 이거 추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제품은 글로즈 스튜디오 세미 와이드 슬랙스예요. 이 집은 원단감이 내 맴에 쏙 들어요. 탄탄하면서도 싼 티가 안 나는 원단감. 여름이라고 무턱대고 얇기만 한 원단을 찾으면 오래 못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보기에 싼 티가 나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싼 티가 안 납니다. 그래서 만약에라도 제가 슬랙스를 구입을 한다면 저는 싼 티가 좀 안 나는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할 것 같네요. 자, 다음 제품은 비어디드 키즈 제품이에요. 이 컨텐츠에서는 저 솔직해도 되죠? 이 제품 코스 맛이에요. 코스 맛인데 코스보다 원단감이 더 좋아. 이건 사진에 담기지 않아서 정말 아쉬운데 실물로 만져보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뭔가 얇으면서도 싼티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재질감 좋다라고 느낌이 빡 와요, 만지자마자. 게다가 얘는 단정하면서도 멋부린 느낌이 난다? 그래서 만약에 반팔 셔츠가 없는데 하나만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.
자, 다음 제품은 디앤서 링클프리 셔츠예요. 아, 이 셔츠 요물입니다, 여러분. 링클프리는 그냥 제가 추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생각보다 스팀 다림질이 귀찮고 많은 분들께서 안 하시더라고요. 얘는 진짜 안 구겨져서 회사원분들께는 강추. 색상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. 근데 제 눈에 이쁜 색을 내줬으니 징징거리는 건 그만한데 일단 핏감, 원단감 다 좋았던 제품입니다. 불만사항이 뭐 색감이 좀 없는 거 말고 또 하나 있다면 사이즈가 좀 너무 크게 나왔다? 우리 슬림하신 남성분들을 위해서 조금 작게 내주셔도 좋을 것 같다. 우리 마른 오빠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. 요 정도일 것 같네요. 아무튼 이 셔츠 너무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한 솔직 담백한 저희 베스트 픽은 매달 돌아올 예정이니까요. 브랜드 측 여러분, 이거 해달라고 떼쓰지 마세요. 안 해줍니다. 돈 줘도 안 해줄 거니까. 저희는 솔직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!